아, 의왕시, 의왕시에 왔는데, 창업자예요, 창업자인데. 이제 오픈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. 그리고 아, 오픈해주고, 깊이가 없잖아요.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틀리면. 깊이가 없으니까. 정기적인 교육이라던가 중장기적으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몸이 닿을 때까지 장사를 하게끔 신제품이라던가 와서 가르쳐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라던가 기술료라던가 다 지불하겠다고 별도로 그렇게까지 깊게 저를 생각해 주시네. 식사를 같이 못했다고 봉투에다가 얼마 넣어서 또 챙겨주시네. 안 받는다고 그래도 계속 마음이 안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. 한 1년 전에 계약금 500만원 받았어요. 받았는데 오늘 또 장비 튀김기라든가 뭐 기타 등등 발주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거 다 입금하겠다고 하시네요. 같이 길게 롱텀으로 가기로 했어요. 많은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 안에 나를 안 보려고 딱 배우면 그거 하나 만족하고 뒤통수 딱 치는데 또 안 그러고 저 믿고 따라오는 친구들은 또 더 배울 게 많죠. 같이 가는 거고 오늘 기분 좋습니다. 오랫도록 같이 또 마음 맞춰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기분이 좋네요. 그래서 동탄이라든가 고향, 전남 광주, 수원, 하곡, 송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또 기분 좋고 또 아낌없이 많이 가르쳐 줘야죠.